아우 고집 장난 아닌 거야. 또 그렇게 보면 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강아지들이 귀신을 볼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천월 신궁 수진만신입니다. 오늘 여쭤볼 분은 강아지의 네. 대통령 저희 강형욱 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강형욱 씨의 신점이라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이름이 소심이 보살인데 겁이 많아서 제가 소심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저기 브이로그에 보면 제 생일잔치하는 브이로그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소심 보살 나와. 그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흔히 개통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형욱 씨에 대해서 제가 저 또한 반려견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많이 봤었어요. 이렇게 알고 있어서 신령님께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하고 신점 받은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하게요. 인내심이 표현하면 뭐라 그래야 돼? 내가 한 가지를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신점을 풀이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예를 들면 사주만 들고 딱 신점으로 신령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강형욱이라는 이름을 쓸 때부터 우리 할머니는 딱 한마디 하셨어. 아우 고집 장난 아닌 거야. 아 고집이 못되게 내가 이건 싫어 난 죽어도 안 해 이런 고집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그러면 누가 와서 건드려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들려 그분한테는. 내가 강아지를 공부해야 돼 표현하면 강아지만 생각하고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안 흔들리는 거야. 사주 자체도 그렇고요. 경험과 지식을 쌓으셨잖아 이분께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개통령이라고 이렇게 호칭도 재밌게 올려드린 거잖아. 그것처럼 강형욱 씨 사주는요 절대 누가 와서 이렇게 찌른다고 해서 흔들릴 사주 아니에요. 강아지만큼은 개인적으로도 이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정했어 그럼 거기까지 만약 구설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가시는 줄 알아? 맞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셨구나. 여유가 있는 사주인 거예요. 내가 사주 자체도 그렇게 태어났지 지식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자신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 이랬어 저랬어 할 사주가 못 되는 거야. 잘난 척 할 사주가 못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잘난 척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신 분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당연히 복은 따라오겠죠. 아픈 아이들을 구조해서 키우고 아픈 아이들을 돕고 있는 것도 복이야. 표현하면 말 못하는 짐승에게 그것도 복 첫 번째로 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사주에 맞게 활용을 굉장히 잘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강아지가 진짜 허공을 보고 귀신 보고 저렇게 멍멍멍 짖더라도 안 보이잖아.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멍멍멍 짖더라도 그 이유가 뭔지 파낼 뿐이라는 거야. 또 그렇게 보면 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강아지들이 귀신을 볼 수도 있어요. 강아지들에 따라서 강아지들도요 유형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잖아. 갑자기 또 이 말 이렇게 넘어갔는데 진짜로 귀신을 보는 강아지가 있고 없는 강아지가 있어. 근데 강형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가 허공을 보고 짖으면 그걸 찾아낼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강형욱 씨 같은 사주는 지금처럼만 우리 진짜 아픈 아이들,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서 탈이 없게 케어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본인 사주에 맞춰서 또 이게 있어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탑으로 오른 거지. 근데 고집의 이면에는요 왜곡일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내 논리와 내 상식에만 갇힐 수 있어.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넓게 가신다면 더 크게 대성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냐 그러면 무서워하지 마셔. 지금 우리 강형욱 씨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는데 강아지가 허공 보고 짖는다 고양이가 자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망이질한다, 허공을 대고 이렇게 방망이질한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이 보는 아이들이 있고 안 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보는 무당이 있고 못 보는 일반인이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진짜 그 자리에 음한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뢰를 하셔야지 혼자서 판단하시고 잘못된 비방을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또 이 얘기하다 나왔는데 그 부분도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은 이렇게 또 강영신에 대한 신점을 개인적인 저희 신령님의 공수에 입각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천울신궁이었습니다.